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데요. 그만큼 참여 기업들의 신기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CES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제가 전시관 곳곳을 미리 한번 둘러봤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시관 정중앙에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무선 투명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한 폭의 그림 같아서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인테리어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전원을 끄면 투명 스크린 너머의 공간이 그대로 보여서 개방감을 줍니다.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장 제품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컨셉카 알파블도 공개했습니다. 차량의 전장 제품들을 필요에 맞게 조작해 차량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이크로 LED 투명 TV를 공개해 삼성과 LG가 투명 TV로 맞붙게 됐습니다. 또 삼성은 안팎으로 접을 수 있는 차세대 폴더블 폰도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LG와 삼성의 대표이사들이 언론 발표도 진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곳 만달레이베이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었는데요. 두 회사 모두 AI를 화두로 띄었습니다. 조주환 사장은 이 고객의 미래를 재정의하다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조 사장은 AI를 공감지능으로 재해석하고 AI는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CES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이는데요. 올해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이곳에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